이달의 리얼 스타일. 플레임 서클하고 이그니스가 비싼가요? 리얼 스타일 80기. 625개. 137만 5천원어치. 매소로 4,500씩 샀으니 282억 2,500만원어치 되겠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개 깠는데 스라베리 2개 나왔군요. 요거는 왜 뭐가 떠야지 나오는거냐? 폼폼베어가 뭐야? 아니 저게 나오는데 저게 뜬다고? 아 그래? 왠지 플레임 서클이 나중에 비싸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주 핫해 보이던데. 뭔가 나오는 게 없는 것 같네 이렇게. 뭐 개만 간 듯한 이 느낌 뭐냐 갑자기. 초반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딱 봐도 개만 간 것 같은데. 일단 문창고에 집어넣고요. 스카우터 있나 혹시? 아 요거 좀 없애고 하겠습니다. 어 됐다. 집어넣고요. 이번 달에는 비싼 게 뭐가 있나요? 뭐 딱히 그런 게 있나? 아 첫 출발 좋고요. 아 망했고요. 아 근데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이냐? 아 심각하다 이. 심각한 것 같아. 나만 그런 걸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냐? 역대급 개방감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정리는 언제 다 하냐, 그지?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겠다. 반지도 많이 나왔네. 330개. 출발은 참 좋단 말이야. 출발은 뭔가 스라벨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갈수록 망해가는 것 같은 이 느낌이구나. 이번에 망토 많이 나왔네. 망토 맞지요. 망토 시즌인가. 아 이번에는 뭐 함부로시 비싼 게 없어가지고 분위기가 왠지 심상치 않구만. 스카우터 몇 개 남은 거야. 그저 웃지요. 182개. 진짜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데 이렇게 100개 남았네. 한 번 더 하긴 더 해야 되려나 보다 느낌이. 캐시가 박스 문제. 어디가 박찬 거예요? 캐시 아이템을 소비하고 와줘야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시 아이템이 너무 많은가요? 이 캐릭터에 캐시가 많아서 캐시가 안 까지는 건가요? 이거 혹시? 저 이거 어떻게 해요? 메이플에 캐시 한도가 있나 보군요. 아 그런 게 있었어? 아니 무제한이라던데. 요거 없애. 삭제 이거 언제 다 하냐. 다음 캐릭터부터 못 가겠는데. 갑자기 흐름 끊겼어 이거 때문에. 잘하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볼걸. 이거 계정당인지 이 캐릭터만 그렇지. 아니 개약감네 이거 부풀이적 하는건 뭔가 고양이상에는 그냥 버리는 느낌인데 이건 뭔가 좀 아까운 느낌이 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1,000원씩 주고 사는데 나는 이걸 버리고 있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되게 아까운 느낌 나네요. 어쨌든 일단 남은거 좀 가봅시다. 갑자기 저게 막혀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게 막혀가지고. 캐시가 제한이 있을지 몰랐네.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아니면은 다 지우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당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보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30개 남았거든요, 이제. 캐시 아이템이 너무 많이. 이거 확인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럼 확인해 볼수 있겠지? 첫 번째 의문. 과연 엠버하고 카이저는 통합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확인할 것은 이제 계정 통합인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안 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나 보네. 그래? 맞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게? 엠버 캐릭터에 대한 개수의 제한인 것 같은데. 계정 간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캐릭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5개. 아니, 왜 방금 5개 갈았는데 왜또 부족한 거야? 아니, 내가 방금 갈았는데. 나 원리를 잘 모르겠어. 이거 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캐시 아이템? 왜안 가지는 게? 캐시 아이템은 너무 많은 걸? 소비하고 와줘야겠어. 이거 따르고 장비 따른가? 장비 아이템을 비워야 되는 건가? 이 기준인가요? 아닌데? 나잘 모르겠는데 무슨 기준인지 도대체. 캐시 보관함 아닌데. 비웠는데 안 되잖아. 잘 봐. 그럼 여기서 안 올라가야겠지. 이건 올라가는데? 장비를 없애야 되려나 보다. 그거 다 답답하네. 한번 정리를 다 하긴 해야 되려나 봐. 이거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팔지를 않았거든요. 핑크 바니 스웨트 가. 장비를 비워야 되는 거 같은데. 두개 남았거든. 장비를 비워야 되나 보다. 그런 거 같지? 캐시 장비를 비워야지 까지네. 정리 다 해야 되겠다. 아주 불편하다. 꽉 찼어. 나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 워낙 많아가지고. 경매장에서 가격을 한번 보자고. 작게.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매포로 환산을 합시다. 19개. 31개, 28개, 30개, 33개, 39개. 플러스 36, 21, 24. 그다음에 스카우터까지 26개. 287개죠, 287개. 곱하기 665. 곱하기 665. 18만 9,425. 나머지 계산해봐. 238억. 그진 239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요게 5천 30 38억 플러스 38 276억 정도. 다된것 같거든요.
625개, 137만 5천원어치, 281억 2500만원어치 까서 나온 것은 요 정도 되겠군요. 한 10억, 12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 다 된다요?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군요. 또 없겠지. 잘 계산한 것 같군요, 그죠? 오케이.